법계는 본무 중생이연 많은 중생은 연호만견하고 열애는 본무 언교원 많은 언교는 위호유정하나니 만경자는 중생지병이요 언교자는 열애지약이니 이약치병 즉 병무불치요 이연강망 즉 망무불각이니라. 나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못난 양반은 족보 팔아먹고 산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범어사는 저희에게 할아버지 되시는 용용자, 재성자이신 그런 큰 스님 밑으로 제자가 여러 분이 계시지만은 이 범어사에 조실 스님으로 계셨던 동력동자 밀산자 스님은 저희에게 제일 큰아버지 뻘이 되시는 큰 스님이셨습니다. 그 스님의 10년이 세납으로 10년이 뒤이신 옛꽃자 지밤자 스님이 저희 스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조실 스님이 세수 76 되시던 해에 3월 보름 보살계를 마치신 다음에 일주일 만에 열반하셨어요. 갑자기 열반하시니까는 그때 당시에 제일 맞상자로 보모사에 계시던 지혜지자 새벽효자 지효 큰스님하고 또 서남사에 계시던 보살계 하실 때 교수아사리 하시던 예석자 지밤자 스님이 둘은이 해인사를 오셨어요. 저희 스님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범어사 조실 스님이자 전계화상께서 갑자기 열반하셨으니 요 다음 전계화상은 큰 스님이 좀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옆에서 차심부름을 하는 그런 어린 비구계를 받기 전인가 후인가 그랬던 사람인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어느 틈에 그 두 어른이 법문하시면서 다녀가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주지 스님은 저희 해인사 그때만 하더라도 전국에 큰절이 많이 있었지만은 해인사와 통도사를 내놓고는 불경을 가르치는 그 강원 요새는 승가대학 그렇게 말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강원 그랬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고 그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님 스님은 요새처럼 교수 스님이라고 안 하고 부처님이 교수이지 부처님 말씀을 강의한다 그래서 큰 스님이나 적은 스님이나 할 거 없이 다 불경 가르치는 스님은 강사 스님 제일 대접하는 말이 그랬었는데 그
소감 스님이 얼마나 부드럽게 말씀을 잘하셨던 스님이고, 또 이제 지호 스님은 예, 일곱 분 스님이 딱 요새도 그렇게 노란 가사장삼 수하시고, 세 스님은 중앙에 앉아 계시고, 일곱 분 스님 옆에 계시죠. 그래서 옆에 앉으셨던 그 지호 스님이 오셔가지고 권하시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예, 그래 옆에서 자신 물음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 이 자리에 오니까 우선간 그 동산 노스님께서 계시던 그 절에 동산 스님 모시고 살기를 18살, 제가 금년에 79인데요. 18살 되던 4월 초여새 날 방불 드렸습니다. 차는 저 혼자만 마시게 됐는데 한 모금 마셔도 될까요? 4월 초여새 날 방부를 드리고 나니까 이틀 있으니까는 부처님 오신 날 아닙니까? 도감 스님이 누구셨냐 하면 쌍계사 조실 스님 오신 스님 오고산 스님인데, 그때 당시에는 본명은 지혜해자 으뜸원자를 쓰셨습니다. 지혜해자 으뜸원으로 도감 스님을 사르셨는데, 그 스님이 무슨 장 담그는 거, 장아찌 담그는 거, 그 나무를 연근나무를 볶아서 익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무쇠솥에다가 조선 간장을 국자로 열을 올려, 그 무쇠솥에 열을 올려서 국자를 가지고 간장을 이렇게 바닥에다 하면은 거기 간장이 눌어요. 거기다가 마른 그냥 쓸었던 연근을 이리저리 덮은다 그러죠? 이렇게 덮어. 그러면 그 노란 물이 들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기 좋게 연근을 모두 요리를 해서 대중고향에 올리고 그랬는데, 그 못하는 게 살림살이는 아주 박사야, 그 고산 스님이. 그래서 장 담그는 거, 장아찌 담그는 거, 그 장아찌 담그는 것도 비법이 그 장아찌 재료를 얼마나 말리느냐, 물기가 좀 많이 있는 걸 담그면은 맛이 없고, 짜기만 짜고. 근데 그 꼬들꼬들하니 적당하니 말려야 장아찌가 1등으로 맛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스님 밑에 와가지고 있었는데, 말이 난 김에 이 큰아버지 스님, 동산 큰 스님께서, 막냉이까지 다 얼마나 살아나셨는지, 스님네는 아실 거예요. 큰 방에서 대중고향을 하면은, 조실 스님서부터 이렇게 쭉 상판으로 돌고, 또 주지 스님서부터 하판으로 돌고, 그래도 이제 청풍당에서 공양을 했는데, 그 식구가 모자라니까 또 중간에 중자를 치는데, 그 중자 치는 끝머리에서 세 번째 제가 앉았었습니다. 그럼 맨 뒤에 앉기는 효정 스님이라고 백운 스님 친 아우님 되는, 그때 어릴 때 시봉을 했었는데, 그 스님하고 맨 끝머리에 앉기는 요새 담년 스님이 칠증사 하시는가요? 응, 담년 스님. 그 스님이 맨 마지막에 앉았는데, 그 담년 스님이 다각을 겸해서 하니까는 점심 공양 시간에는 차를 끓이느라고 숯불에다 끓이니까는 점심 공양을 참석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언제나 그 천순불똥이는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두 번, 끝에서 두 번째 앉아 있으니까. 그랬는데, 큰 스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요새도 좋은 반찬이 있으면, 그때는 김백토 사업은 큰 대중고향입니다. 스님네가. 선객 스님네도 어디 갔다 오시다가 김백장 사오고, 또 강원에 있는 스님은 또 자기 은사 스님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오면은 또 돈 아니고 오면은 김을 못 사오면 두부 하는요, 상마 마을에
두부 한 모파 그거 그게 그 네모 반듯한 거 뭐라고 반티 두부 한 반티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거를 구워서 그거는 낱낱이 상에다 못 담고 이렇게 쟁반에다가 김이나 두부나는 이게 두 접시를 해서 상판 하판으로 돌리는데 아 한 번은 그 가족 자반을 튀겨서 딱 서도록 하게 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실 스님, 주지 스님은 찬상을 따로 드리고 그 맛있는 반찬 대중고향 들 때는 그 쟁반에다 해서 뺑 돌리게 마련인데 아 여기 와가지고 끄트머리 세 번째 앉은 사람이 차례가 못 와서 여기 꽂아서 딱 끊어졌어. 그랬는데 탁자 밑에 앉고 또 새로 시작해서 상판에서 앉으니까 아주 이렇게 가차게 조실 스님하고 사람 하나 지나다닐 마치 조실 스님은 여기 앉아 계시고 이 막내들은 여기 나란히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아니 이제 그 가족 자본을 갖다 놓으니까 이제 저거 맛있겠다 침을 꼴딱 삼키고 있었는데 모자랐다 여기서 모자라니까는 아 조실 스님이 얼마나 살피시는지 이거 갖다 먹어 탁 그 가족 자반 그 접시에 담아놓은 것을 이거 들고서 이거 갖다 먹어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6.25 뒤로 얼마나 사람들이 고생하려고 살았는지 먹을 게 없고 부산에는 보모사가 있으니까는 그 동산 노스님이 계시니까 대중고향이 자꾸 들어왔습니다. 서울도 가시고 보모사도 오시고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서울에선 정화하신다고 그 뭐도 가셨다간 또 오시고 그러는데 오신다 그러면 벌써 대중고향이 들어와. 인절미하고 인절미 까만 팥 그리는데 그때 당시에 덕명 스님 원주실 시자는 원주실 서기는 원실이라고 있었고 그리는데 지호 스님 시봉 대신은 시민 마음심자 도장이자 시민 스님이 원주를 사르셨는데 벌써 찹쌀 당하는 거 보면 이제 조실 스님 오는 거 아는 거야. 응?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있을 때니까 큰 스님 오신다. 그러면 벌써 어느 틈에 신도님이 연락해가지고 대중고향이도 노스님이 서울 가시면 뭐 약속이도 안 듯이 딱 끊어버려져. 또 인터뷰도. 그래서 조실 스님이 와서 좋은 법문을 해주시는 거 기다려야 될 건데 이게 뭐 18살이 16살짜리들이 뭐 압니까? 인절미태고 언제 들어오는가?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거 갖다 먹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지 그 가죽 자반 하나도 골고루 갈라먹이시고 그리고서는 그 해가 어떻게 제 얘기가 나왔네요. 제 얘기 좀 더 해도 괜찮죠? 이게 역사니까 실화 역사니까 근데 해가 지나가서 섣달 금음대에서 아유 하루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싶어요 큰 법당에서 근데 노전 스님은 신석산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한테 가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다 처음 초발심시 변정각 나오죠 처음 발심했을 때 깨달음을 얻는다 그랬는데 처음 때가 3년 5년 차 스님 내가 그 신심은 말도 못합니다. 신도님도 처음에 오시는 신도님이 막 무릎이 해져 그때 지나가고 이제 5년 10년 지나가면 이게 뭐 타성에 젖어가지고 뭐 다 같이 막 구참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신석산 스님한테 가가지고 아이 스님 내가 저기 밤샘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건 조실 스님 계실 때 대중공사를 해봐야지 내가 결정은 못한다. 그러시니까는 그러더니 아 그날 낮 고향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 저 탁자 밑에 있는 보광수자가
밤샘이 기도를 하고 싶답니다. 큰 법당에서 어찌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큰 스님 말씀이 그 부처님께 기도한다는데 허락 안 해줄 수 있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불조심을 해야 되는데 불조심은 노전 스님의 책임을 지고 기도를 시켜라 그러시는 거요. 아, 그리 잘못하면은 노전 스님도 밤샘이 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제가 노전 스님한테 말하기를, 아이고 스님, 그 촛불 안 켜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향만 켜고 하겠습니다. 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게 그때나 이때는 30분, 긴 향이 30분 타거든요. 그 향불을 피우고서 밤새도록 이제 주력이죠. 관세음보사를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는 어느 틈에 그 향불, 그냥 설달 구멍이니까는 얼마나 어두워요? 보름달이 뜨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되지. 캄캄한 밤이지. 밤새도록 캄캄한데 빨간 향로에 향 하나만 타는 빨간 물이 변해. 그놈은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그랬더니 아, 그 속에서 이상한 게 일어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 이웃집에 오이밭에 오이 따먹던 얘기. 오이는 그냥 따먹으나 그냥 따먹으면 안 됩니다. 두 손 오발자국 떨어져서 저놈을 따먹어야지. 마음으로 정해놓고는 지나가면서 슬쩍 딴 데를 치다고 가서 이렇게. 그런 오이 따먹던 생각, 무슨, 어려서 클 때 당했던 얘기, 삼촌 오고 썰매 타다가 미끄러져 자빠졌던 생각, 오만 생각이 그 향 속에서 다 나와요. 영화 보듯이 그렇게. 그래서 밤샘이 기도했던 일도 있었는데 이거는 동산 스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은 말리지를 못한다 그런데 아, 그 동산 노스님이 이 법어사 법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조항단서부터 시작해서 저 산신단 저 팔상단 팔상전까지 뺑뺑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들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서는 이제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그걸 다 돌고 와서 법당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기 저녁이고 아침이고 와서 딱 법당에 와서 계시는데 종 치는 사람이 20살짜리 요짝조짝 되는 스님들이 종을 치게 됩니다. 종도 땡땡 큰 종을 치는데 그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 더 치는 수도 있고 덜 치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 근데 큰 스님 딱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다 제가 종을 하나 더 쳤다. 아유 하나 더 쳤네. 거기서 또 하나 덜 칩니다. 아유 모자라는데. 이렇게 살피셨습니다. 할아버지 스님이 아무나 할아버지 스님, 조실 스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참 여러 해 만에 이 법어사를 와봅니다만은 어중간히 한참 전성기 때 50대 때는 사흘들이로 와서 독성각에서도 기도하고 가고 모두 많이 다녔었는데 나이가 드니까는 어떤 스님 만나면 미안해요. 뭐나 얻으러 왔는가. 원주실 앞에 지나가기는 더 미안해. 뭐나 탁발하러 왔는가 얘기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못 왔다가 왔는데 오늘 와보니까는 참 왕대밭에 무엇이 납니까? 왕대밭에 왕대 나지요? 아, 불교 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불교 말로는? 왕대밭에 왕대 난다. 예. 불교의 표현이 있는데, 우리 스님네 한번 대답 좀 해보시지. 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좋은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 말 안 합니다. 그래, 그 할아버지 스님네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지금 주지 스님이 와서 오래간만에 왔는데 가차 이제 50대나 부지런히 다녔지 요새 통이 못 왔었는데 한번 오라고 부탁을 하셔서 와봤더니 계단을 저 밑에서 쭉 계단을 왔는데 계단에 먼지 하나가 없어요. 하나를 보면 열 가지 난다. 주지 스님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조실 스님이 또 이렇게 재탄생을 하셨구나. 옛날에 스님네가, 이건 뭐 가져온 건 덮어놔도 되겠네요. 옛날에 스님네가 큰 걸망을 지고 이제 산중을 찾아 올라갑니다. 부모사 같이 이제 녹여 있는 산중을 찾아 올라가는데 항마에서 내렸는지 어디서 내렸는지 하는데 물이 철철철철 내려오는데 콩나물 때가리가 떠 내려와. 그러니까는 걸망을 도로 걸마치고 아이고 선지식이 웃구나.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는 어떤 삼위승이 조리를 들고 쫓아 내려와.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콩나물 때가리 내려가는 거 하나 못 봤습니까? 하고. 아, 그러니까는, 아이, 그러면 그렇지. 큰 스님이 이 안에 계시구나. 다시 걸망을 지고 올라가서 큰 스님한테 공부를 잘해서 큰 스님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돌계단 만큼 많은 계단을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올라왔습니다만 뭐 티끌 하나 떨어진 게 없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 삼직 스님들 보필을 잘 하십시오. 그게 정신이 아니면 그게 안 되거든요. 참 태평스러운 구석이 있으면은 구석구석에 솔잎이나 뭐나 떨어져 있을 것인데 없었어. 지장기도를 많이 하시는 날인데 지장보사님 요좀 해석 좀 해야죠. 법계는 본래 중생이 없건만은 이 세계는 중생이다 부처가 따로 없고 본래 중생이 없어. 본래 다 부처님이고 본래 큰 스님이고 그러는데 중생은 망견을 인연해서 부질없는 소견인을 말미암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중생이라는 소리를 듣고 열애는 본무 언견만은 부처님이 처음에 출가하셔서 도 닦으시고 깨달으셨을 때는 아무 경전이 잘 없었어요. 다섯 비구한테 말했죠. 고지멸도 사제법문을 하셨다 이러는데 그런 초기에는 경전이 그게 없었었는데 그 뒤로 모두 여러 제자들이 또 편집을 하고 경에서 경말씀을 그걸 기준해가지고서 아주 상차림을 잘 해놓은 것이 경담의 논문이라고 그러죠. 요새 논문을 잘 쓰면 박사라고 그러는데 저희 어렸을 때 동국대학교에 이기영 박사라고 있었는데 청담 스님이 엄청치기 좋아했어요. 그 청담 스님 가시는 데마다 총무원장 스님 다음에 강의하라고 시키면 신이 나서 했어. 청담 스님 덕에 이기영 박사가 그렇게 뽀겼는데 알고 보면 해인사 와서 특강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경볼 때인데 들어보면 별 소리도 아닌데 아주 상차림을 잘해 법문하는데 그래서 그 박사도 별거 아니고 나중에 이제 자꾸 나중에 팔만대장경 덮어놓고 그 이상으로 자랄 게 하나 있습니다. 단단히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중에 그걸 좀 들으십시오. 언교는 유효유종 하나니,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그 편집해서 전해지는 것인데,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에는 그 경판이 81,258장. 또 그 경판을 가지고 먹물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창어지로 찍어서 한 작씩 내서 그걸 책을 매는데, 그 책이 몇 권이냐 하면은 6,791권. 6,791권 책을 팔만대장경이 이 안에 모셔져 있으면 이 앞에 그 집이 큰 장경 모시는 집이 두 채가 아닙니까? 앞에 한 채, 뒤에 한 채 있고, 그건 나라에서 헌 팔만대장경을 모셔놨고, 옆에 작은 집엔 절에서 스님네가 염불하시는 그런 예식문이라든지 좋은 부처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해놓던 사간장경이 묘사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뒤에는 국간장경, 사간장경 그러는데, 그래 그 스님네가 얼마나 중생들을 위해서 해인사만 갔다 오면은 그 앞에 있는 집채 2층에다가 6,791권을 다 모셔놨으니, 책을. 관음전인가요? 여기 경책이 모셔져 있었는데, 옛날엔. 지금도 있습니까? 책. 사중책이. 어디 모셔, 박물관에 모셔있죠? 박물관에. 그러니까 그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만이는 일반 책은 도서관에 있고, 그 대장경 책만은 6,791권은 앞채 2층에 모셔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처님을 참배로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머리에 한번 이게 되는 거지. 한 권씩, 왜 저기 3월 초열이라면 한 권씩 이고서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 갖다 놓는데, 거기 그 해인사 가셔가지고 저기 장경각 부처님한테 가서 절하려고 그 밑으로 들어갔다 오면은 두 번을 연택이라. 장경을 한번 들어갈 때이고 나올 때이고.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모시더라도 참 그 부처님하고 인연이 지으라고, 인연 짓고 복 짓고 기도가 되라고 그렇게 모셔놓은 것입니다. 옛날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스님네, 그러니까 그 팔만대장경 못 파는 것이 16년을 걸렸거든요. 4년을 나무 다듬고, 4년은 바닷물에다 담그고, 4년을 조각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옛날에 팔만대장경을 모두 제작하신, 그때 스님네가 모두 주관하셨겠지만은 나라에서 했으니까 장경 도감이 있었고, 관리 도감이 있었고, 그 여러 백성들이 모두 옮겨가고 그러는, 저 낙동강 개포라는 그 열대자 포구라는 보자가 있어서 그 낙동강에서 해인사까지 다 사람 인력으로 가지고 갔다고 하니까, 팔만대장경을 조각하신 분들, 그 경책을 모두 인쇄해서 그런 데다 모셔놓은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얼굴 알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지장기도 하시고 천도법회를 하시고 하는데, 옛날 그 불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스님네, 신도님네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 이 중생들이 그 조금 어르먼 생각, 망령된가, 여기 전부 다가 99 여자분이신데, 얄궂게도 그 읍술 망자의 곰 밑에다가 저희 여자라는 여자를 놨어요. 망령될 망자야 그게. 남령 남자는 밭전자 밑에다가 힘력자를 썼지. 밭을 잘 간다,
농사를 잘 짓는다 그런 뜻이거든 남자들은. 그런데 어머니들은 거기다가 망령되다고 해버려서 변덕이 좀 심한가 봐. 근데 이게 실제 들은 소리인데 친구 간에 보사님들이 만나서 친목계에 나가려고 화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예쁘게 그려야지 생각을 했네요.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리는 대로 나오니까 이제 그리는데 자기하고 1, 2등을 다투던 친구가 오늘 모여. 아, 네가 오는구나. 아니, 내가 이렇게 눈썹을 순하게 그리면 재미가 없지. 눈 꼬리가 올라간다는 거야. 짙으면서 올라간다는 거야. 가서 좀 뽀기려고, 이기려고. 보통 때는 졌지만은. 아, 중간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스님 밑에는 좋은 스님이 태어난다. 그랬죠, 아까? 왕대밭에 왕대 난다 그랬는데 사자굴 속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사자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삼직스님네 다 이거 우리 배운 말인데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십시다. 사자굴리에 사자굴리에 생사자.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사자가 나온다. 큰 스님들 귀신 돼서 큰 스님이 나옵니다. 큰 스님 나왔죠? 그래, 다른 저 동산 스님 밑에서는 우리 큰 스님이 이 보모사 식구가 전부 다 조카 스님들 판이 됐거든. 저 동산 노스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대신 오셔가지고 그 보살계를 하시고 여기 조실 스님 잠깐 하셨습니다. 그 뒤에 지우 스님이 조실 스님 하실 때까지 정월 10월 결제 날 정월 보름 날은 우리 절은 적은 절이니까는 거기는 참석을 안 하시고 여기 와서 법문해 주셨어. 그래서 옛고자 지밤자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열반하신 지가 30년이 되셨으니까, 못 뵀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흘렀군요. 그래, 그 사자굴 중에서 사자가 나오듯이 큰 스님 밑에서 큰 스님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 불경으로 해서 부처님 경이나 유리나 논문으로 해서 여러 박사가 나오고 여러 학자가 나오고 마음 깨달는 대로 인도하는 그런 경에서 경을 인해서 지혜가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사 스님도 다 떠받들고 그러는데 부처님 찬탄하는 말씀, 법문 찬탄하는 말씀, 또 스님들 찬탄하는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군요. 불신보변 제대회하여 충만법계 무궁진이라나 무아미타 정멸무성 불가취요 위구세간 이출현하셨다나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던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시죠.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만대장경을 열어볼라 치면은 부처님
안 나오는 대목이 없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부처님, 무슨 부처님. 그러니까 시방 3세에 꽉 찼다. 응? 시방 3세. 시방이라는 건 이렇게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한량없는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열반하시고 이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어느 부처님이냐? 아주 저 공부를 많이 해서 큰 스님 소리 듣는 사람도 있고 우리 할머니가 부처님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부처님이고 아 10살 전에 어머니가 아버님들은 어디 들에 나가셨는가 저희가 촌 출신입니다. 그랬는데 계란을 딱 쪄놓았어 반찬에다가 그게 이게 한 8살이나 7살이나 된 사람이니 가서 계란부터 탁 뜨니까 할아버지가 어허 저희가 청주 한씨인데 아유 양반이 맛 있는 반찬은 누구 같이 먹는 사람한테 양보 좀 하고 천천히 먹고 처음엔 맛없는 반찬부터 먹는 거야. 아니 양반 그때는 양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넘어졌다가 저기 울려고 울음이 터져 나오기 직전인데 양반은 안 우는 거야. 할머니가 하시면 뚝뚝 쳐져 울을 못 울었어. 그만치 양반을 좋아했을 때인데 아 어른들이 그래 양반은 반찬도 맛있는 반찬은 뒤에 먹는 게 양반이라고 그러니 그만 이게 머리가 딱 베겠죠. 아이 절에 오니까는 저희 스승님은 저 동산 스님께서는 52살이 많으셨는데 저희 스님께서는 아우님이라 10살, 42살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절에 와서 26살에 큰 절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저 해인사 가면은 그 큰 절 옆에 서쪽으로 가면 할아버지 스님 아까 용성 스님 민족 대표 34민 중에 한 분이셨던 백용성 스님 사리탑을 모셨던 절입니다. 암자가. 그런데 거기 좀 살림 좀 살라고 25살 반결제 겨울 반결제를 와서 저 뭐 네가 여기 살림 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건너댕기면서 살림을 간섭을 했습니다. 한 달 반을. 그러니까 이제 26살 때 거기를 갔는데 그때는 뭐 살림 맞는다는 것이 큰절에는 인수인계가 많이 복잡하겠지만 암자 살림은 통장 하나 주시면 그게 살림꾼이라고만 통장 하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저 중도 양반 중이 있어 돈 얘기를 입에다가 올리면은 양반 스님이 못 돼. 아이고 그래 주지 스님한테 고백합니다. 저희 절 지은 거 보셨나요? 부산에. 보셨죠? 돈 취조하십시오. 화주책 하나 못 내밀었습니다. 그냥 저 공문으로 엽서에다가 언제 절 짓습니다. 그 사람만 했지? 절은 어땠어요? 그리고서 처음에 기공식을 어떻게 했냐면 기공식도 무슨 큰 기계 불러서 한 게 아니고 호미를 열대께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도님들 모아가지고 땅을 팠어 가서 마당을 가지고 그 호미는 설랑 해인사를 보냈습니다. 감자반 내는 다 쓰라고 그렇게 하니까는 뭐 중장님이 부를 것도 없어 개토제는 된택이고 그랬는데도 불사는 되던 거냐? 양반 스님이 힘들긴 힘들죠. 그래. 아, 이게 절에서, 할아버지한테 마을에서 양반. 절에 오니까 큰 스님이 또 양반. 스님네는, 큰 스님네는 여기 보모사서 1년 모시고 사는데요. 청정월 보사님이라고 계셔서, 이게 벌써 덮어놨죠. 이거는 그냥 얘기로 때우겠습니다. 청정월 보사님이기고, 계시고 반야월 보사님이 계셨는데 말년에는 그분들이 다 머리를 깎으셨어요. 그리고 반야월 보사님은 저기 거기가 모우남, 저 김해 모우남 주지를 주셨어.
연 많은 다음에 거기서 좀 사시라고. 그러니까 청정월 보사님은 후원의 반찬 총도감을 하고 반야월 보사님은 무명 먹물을 데려가지고 옷 만들어주는 거. 맨날 틀에서 바느 지르는 거예요. 설 돌아오고 추석 돌아오면은 광못 옷 한 벌씩 해주는데 대중을. 그러는데 요 깃을 갖다가 마을에선 동그랗게 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개, 그, 뭐, 큰 절대 중이 한 100명 되니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그냥 박아버렸어요. 동그랗게 할 시간이 없어서. 반야월 보사님. 그랬는데, 아까 말 제가 잘못했는데, 사자굴중 무이수. 이 스님, 기억하세요? 사자굴 중에는 다른 동물이 없다. 무이수. 사자굴중 무이수. 그래서, 왕죽전이 생왕죽. 그리고, 사자굴중 무이수. 예, 무이수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이렇게 양반 틀에서 벗어져 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벌써 70아홉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세월이. 불석 수행 무량겁하야 공양일체 제열애로다나 무한미타. 심한경열 불필염하고 힘분심대 유해여 해여라나 무아미타불. 부처님이 금생에 오셔서 그 성인 성자, 부처님을 성인이라고 안 합니까? 성인 성자가 한문으로 표현하자면 귀자 써놓고 또 입구자 써놓고 임금왕자 써놓고 그랬죠. 그러니까 귀도 질 밝으니까 부처님, 또 입도 질 바른 말만 하는 이가 부처님, 그렇죠? 금강경에 부처님 말씀, 부처님이 당신을 표현하기를 여자며 실어자며 불광어자 불여자다. 또 같은 말만 하고 진실한 말만 하고 요새는 증인을 며칠 세워놔듯 판판이 거짓말들이라. 돈에 팔려가지고 우리 불자들은 아주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거짓말하면 절대 못 쓴다. 바른 말만 하는 세상은 다 극락세계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세상은 엉망진창되는 세상입니다. 신능해시 신무겁하고 신능환이 이불법이니라나 무한미타불. 부처님께 신심하니면 이렇게 못 올라오시죠? 특히나 저런 통도사 같은 데는 평지인데 범어사가 전국 사찰에서 제일 계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젊으셨을 때 많이 오셔야 됩니다. 연 많으시면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못 오시는 분들 계시죠? 지팡이 짚고는 어렵습니다. 지팡이 안 짚고 내 다리로 올 때 많이 오십시오.
그 신심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신심을 내서 부처님께 은혜, 그 주위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는데, 뱀띠 손들어 보십시오. 뱀띠 중에서 뱀띠. 뱀띠는 금년에 삼재가 든다고 그러죠? 뱀띠 보사님들은 전마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보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보시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뱀띠인데, 치시바오 뱀띠인데. 저는 스님들한테도 하지만은 보는 사람마다 인연 있는 사람한테 무엇이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디, 그 가는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어느 휴게소에 가도 차 마시게 돼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차 한 잔 권하고, 어디도 권하고. 아, 그러니까 지 마음이 편튼 거요? 그래서 치시바오비 돼도 지팡이 안 짚고 다닙니다. 다 그런데, 아, 이렇게 그 신심 하나 가지고 다 기쁘고, 신심 하나 가지고 공덕이 늘어나고, 지혜가 늘어나고, 신은 맨 마지막으로는 필도열애지. 반드시 부처님 지위에 올라간다. 부처님 된다, 그 말이죠. 믿는 마음이, 신심이 들어서 처음에는 신도가 되지만은 결국에는 관세음보사님, 지장보사님 다 거쳐가지고 부처님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세계 법왕이시고 그러신데, 팔만대장경은 덮어놓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질첩변에는 관심일법이 총섭재행이다. 그래가지고 화엄경에 나오는 설인데, 마음을 살피는 것이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된다 그랬는데, 마음 살필 때 어떻게 살펴야 되느냐 하면, 안심, 조심, 관심, 그 다음에 용심. 내리십시오. 다음에 혹시라도 오면은 오늘 가르쳐진 네 가지 시험 보겠습니다. 안심, 조심, 관심, 용심. 우리가 다 마음으로 일체 유심조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안심이 돼야 됩니다. 안심이 돼야 돼.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 제일 큰 사위도 그렇고 큰 아들도 그렇고 별론데, 제일 막내 사위가 왔습니다. 막내 사위는 보는 기간이 제일 짧지요. 그러니까 사랑은 배나 주게 돼, 장모님이. 그러니까 막내 사위 왔다고 차 한다고 그러는데, 물은 잘 끓였는데 그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넣어버려. 안심이 안 되면 들떠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그래서 그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날뛰다가 혈압이 올라서 죽어버렸어. 신문에 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이고, 복권이 웬수라. 그러니까 안심이 첫째고, 그 다음에 조심. 자꾸 해인사, 부모사는 어디에나 뭐다리 했는데 없어. 해인사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팔만대장경 바람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와요. 오는데, 그 서쪽에는 그 해인사 들어앉아 있는 그 자리가 배와 같다가지고, 배, 저는 이 앞뒤로 타야 되지, 옆으로 타면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애나물 다리를 왔다 그랬는데, 옛날 스님 내가 마음 조심시키느라고 애나무 다리를 와서 말을 붙이기를, 애나무 다리를 건너가야 극락세계 간다,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락세계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애나무 다리 거는 게 요 앞에 목탁 집은 스님하고 저 기둥하고 그 사이만 치면 되는데, 그동안만 잘 조심해서 가도 극락세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심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지. 에나무다리 위에서. 안심, 조심, 그 다음에 관심입니다. 친정어머니한테 잘못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건 덮어놔야 되겠어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했나 못했나, 내가 맏동서한테 잘했나 못했나, 손아래 동서한테는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이 갑니다. 모두 싸주고 뭐 그러는데 맏동서는 이게 경쟁자가 돼가지고 잘 안 해, 대접을 안 해.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맏동서한테 잘하고 막내 동생한테 줄 거 좀 반 갈래서 좀 싸주고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지.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 관심은 이걸 참선이라고 그러죠. 참선 많이 들어보셨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저 동산 노스님 큰 상자는 성철 스님 하면 다 아시지. 그 스님은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래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표가 이게 관심하자는 소리인데, 그렇게 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마음을 옳게 쓰는가? 틀리게 쓰는가? 옛날에는 한복 입을 때는 시아버님이 어디 가시려고 하면 동정 달아놔라. 동정 달아놔라. 이건 다 빨기는 힘드니까 동정만 갈아도 새 옷이 되거든.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동정 갈아놔라 그러면 아주 저기 그 동정 타는 데만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아이고 저기 시아버님이 장애가 가지고 내 동동구리문 하나 사다 주실라는가? 마음을 딴 데다 쓰면은 그만 판을 찔러버려. 동동구리문 바람에. 언제나 정신 차리는 거지. 언제나 정신 차려. 관심을 잘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용심입니다. 이 세상에 뭐니 뭐니 잘하고, 아이고, 절에도 잘 다녀. 뭐, 주지 스님 주지 잘해. 응? 삼지 스님들이 사물을 낱낱이 맡아서 아주 보조를 잘해. 칭찬 듣는데, 결국은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표현할 때는 그 사람 마음이 어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죠? 사무 잘 봐, 주지 잘해, 뭐 재무 잘해, 총무 잘해, 안 해. 마음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거든. 마음이 어떠냐? 백 가지, 만 가지 마음으로 돼가는 것이죠. 조그만 자동차를 운전해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달나라에 가는 사람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용심 잘하셔서, 부처님 잘 모시셔서, 복 많이 받고, 결국에는 우리가 인사할 때 불자끼리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성불하시죠. 아이고, 기가 막힌 소리요. 기가 막힌 소리요. 성불, 그러면 교무스님 오셨어? 교무스님 일어서셔서, 혼자만 떠들었으니까 일어서 보십시오. 잠깐만. 정합니다. 교무스님 일어서 보십시오. 여태까지 모두 이런저런 과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권리 쓰는 건 총무스님, 살림 오그려치는 건 재무스님 그랬죠? 예. 교무스님이 살 일은 교무스님이 질이에요. 권리는 없죠? 교무가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학생 스님들, 젊은 스님들 공부 잘 하도록 법문도 해주시고, 참선하시는 스님네 중간에 찾아주실 때 간식 같은 것도 잘 뒤로 남 모르게 잘 하시고, 교무 스님한테 박수 크게 한번 드려. 재물스님 총무스님도 삐끼까봐 겁나네. 맞아치십시오, 총무스님, 재물스님. 이건 법문이 될 것도 없이 그만 옛날 얘기, 두 조실스님 이야기, 제 옛날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시는
언제나 기가 막힌 인사 같이 끝내십시다. 성불하십시오.